벌써 8개월 지나 우리는 회전목만 오름을 하고 있단 말이오. 마든나 다방이 우리 수사선에 나타난 것이 언제요? 그러나 그동안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오? 유리미가 적이라는 것. 하지만 그것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 이제야 겨우 수경이가 거의 방조자라는 단서를 잡았어. 김창룡의 통보이와 하면 그에게 거사 시간을 6시간 앞당겨 전한 사람이 바로 수경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를 찾으니까 수경은 죽었어. 도대체 누가 수경이를 죽였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마틴, 왜 대답이 없어, 마틴? 쿠데타 사건은 당신이 담당하게 되어 있지 않소? 수경이가 그 사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한 것이 당신이 아니오? 대전님, 대자가 어쨌단 말이오? 난 당신에게 미리 경고를 했고 방향까지 가르쳐 주었어. 그 위에 무엇이 더 요구되오? I've never dreamed. 사실 그 여자가 그렇게 갑자기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Never dreamed? 몰랐다? 응당 문제시된 대상이면 방임하지 말아야 할 게 아니오? 중에 당신은 왜 말이 없어? 마돈나 다방이야 원래 당신의 담당이 아니오? Yes, sir. 그렇습니다, 대장님. 저는 자기의 책임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 힘으로 약간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장교 제시들, 수치요. 우리는 지금 시카고의 갱단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과 맞서고 있단 말이오. 그들을 우리나라의 엉터리 작가나 신문 기자들이 묘사하는 그런 인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일찍 군복을 벗고 나가는 것이 좋소. 신문 기자들은 푸른 잉크를 흘리지만 우린 그 대신 붉은 피를 흘려야 한단 말이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야겠어. 연구를 하시오. 저녁에 다시 만납시다. 그래, 뭐요? 대장님, 난 이 말을 하기가 괴롭습니다만 의무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어느 누구의 고의적인 행동입니다. 그는 우리가 수경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 내부에 있단 말이요? 예. 근거는? 마틴 소자는 수경이가 마치 자살한 것 같이 묘사하고 있지만 내가 조사한 데 의하면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보비학 감정 결과 뇌진탕으로 확증됐습니다. 누구의 소행인 것 같소?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경솔하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대장님, 우리 입에서는 오랫동안 싸움의 길을 함께 걸어온 전우들을 의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전 구체적 자료가 없이는 누구도 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옳소. 난 당신을 재청하고 싶지는 않소. 그러나 시간이 우리를 재청한단 말이오. 속히 알아내시오. 알겠습니다. 대전님, 유리미가 수경 부인의 장례식에 대한 보고를 내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을 한다? 경찰의 허가까지 받고 친우들에게 보고를 냈답니다. 장례식을 한단 말이지. 대단한데. 어떻게 할까요? 중지시킬까요? 왜? 서울 한복판에서 백주의 공산 정탐이 자기 동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영국 기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연결하겠다는 것을 이유 없이 막을 필요가 없지 않소?
must have his own intention. 이것도 그가 필요 없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오. But find 장례식을 하도록 합시다. 다만 그곳에 누가 왔으며 또 누구와 연결을 맺으려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요. 그것이 합법적인 접선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오. 알겠소? 마틴, 당신도 가서 코인의 애인을 위로해 주시오. 알았습니다. 심심하네 너의 뜻을 표하라. 유림씨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너무 상심 말게. 수경 씨의 고향에는 알렸는가요? 구태여, 알려선 뭘 하겠습니까? 이제 내려가십시다. 조객들이 많이 왔구만. 먼저 내려가십시오. 용서하시오. 수경 동무가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도 바라던 조국의 품에 안길 날도 그리 멀지 않았는데 과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동지가 다하지 못한 그 성스러운 위협을 우리 기어이 다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승리의 날이 오면 윤미를 앞세우고 우리 모두 동지의 영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잘 가시오. 수경동무. 유림은 산에서 본 박무의 눈길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자가 수경을 살해하였다는 것을 유림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밤 마지막까지 수경을 따르던 자가 바로 박무였던 것이다. 도대체 그가 무엇 때문에 누구의 지시로 수경을 죽였을까? 나에 대한 도발인가? 아니면 놈들이 다른 그 무엇을 알고 있다는 시사인가? 공작조에 대해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유림은 이것이 알고 싶었다. 박무는 지금 수경의 고향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이다. 그는 비록 실수로 하여 수경을 죽였으나 자기가 유림을 추격하는 정확한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림과 수경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얻으려고 남보다 먼저 수경의 고향집을 찾아갔던 것이다. 그의 타산은 옳았다. 그는 수경의 낡은 일기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쥐었다. 오늘 유림 선생이 집에 들렸다. 켈턴 부인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한다. 그는 악마의 소굴에서 빠져나와 우리를 보니까 살 것 같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렇다. 바로 그 여자와 같은 사람들이 악마이다. 그들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가. 기자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기자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유인군 사령부 대변인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판문점 비공개 회의에서는 유인군 측이 공성군의 8개 항목 방안을 무조건 접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끌어오던 포로 문제는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평화 만세! 자, 집으로 가세! 아, 미스터 유림. 유림, 자네 왜 그리 보기 힘드나? 내일부터 판문점에서는 조인식장 건설이 진행된다네. 그래? 믿어지지 않는걸? 아까 화이트 대전을 만났는데 정전은 6월 18일에 조인될 것이 예견된다는말. 자네도 이젠 포따리를 꾸리세. 헬렌, 나와 같이 우리 고향으로 가지 않겠소? 아니요, 전 유림 씨와 같이 나폴리로 가기로 약속했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 하여간 좋소 유림. 자네들을 축하해서 한잔 마실 수 있게 $20만 내게. 100달러를 내겠네. 평화 사랑 만세. 100달러의 영광이 있으나. 온 세계가 평화의 환희를 느끼고 있을 때 미 제국주의자들은 정전의 연막 속에서 소위 영예로운 정전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때로부터 워싱턴의 지령에 의하여 미제 항공대는 공중 압력으로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 목적 밑에 순안군 견룡 저수지, 순천군 잠오 저수지, 구성 저수지를 비롯하여 발전소들과 병원들을 대대적으로 폭격하였다. 이리하여 평화에 대한 갈망은 점차 사그러져 갔다. 두만강 앞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정부 내에서는 아직 조선 전쟁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음.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주전파와 아이젠하워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것. 모란봉. 조상무지,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된다는 거죠? 유림은 이러한 임무가 자기 혼자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선에서의 정전 문제를 둘러싸고 미 국회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비밀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세상에 공개된 것이 없다. 유림은 적들의 고위급에서만 논의된 이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켈톤을 찔러봐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박모가 수경이의 고향에 갔다 왔음. 그는 돌아온 즉시 자네트를 찾아갔으나 자네트는 면회를 거절하였음. 그가 찾아간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금강석. 이자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잔네트에게 접근하려고 하는가? 유림은 박무가 수경의 고향에 갔다 왔다는 것이 매우 불안스러웠다. 무슨 단서를 쥐었는가? 만약 이놈이 유림에게서 잔네트를 떼어낸다면 켈톤에게로 접근하려던 유림의 공작은 파탄될 것이다. 본부로부터 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박무를 처단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유림은 클라우스가 지금 수경을 살해한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박무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하였다. 박무입니다. 안녕한가 박무. 나 유림일세. 자네가 어떻게? 자네와 좀 만날 일이 있네. 시간이 있나? 시간이야 있지. 잠깐 기다리게. 유림의 초청은 그에게 뜻밖의 일이었다. 무엇 때문일까? 내가 중요한 단서를 잡았다는 것을 알고 없애치우려는 건가? 아니면 수경의 문제 때문일까? 누가 누구를 없애치우는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하고 박무는 생각하였다. 미안하네. 언제 만날까? 오후 3시에 옛 절간에서 기다리겠네. 그러게 하세. 옛 절간에서.
깨어왔구만. 미안하네. 기자단에 들려오느라고 좀 늦었네. 와줘서 반갑네. 뭐 반가울 곳이야 있나? 그리 다정한 사이도 아닌데. 나의 초청이 마뜩지 않은 모양이구만. 하긴 옛날과는 좀 달라졌으니까. 나 역시 자기 애인을 살해한 원수와 이렇게 마주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닐세. 모르겠는걸? 아직도 속일 셈인가? 벌써 잊을 리야 없겠지. 육군 특무대에서 나오던 수경이를 해친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그래, 수경이 내가 죽였네. 왜 죽였는가 알고 싶겠지? 가슴이 아플 걸세. 아, 난 자네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네. 자네 그 여자를 훌륭한 부사로 키웠더구만.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일세. 내가 그에게 구테타의 비밀을 탐지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대라니까 마지막까지 입을 다물더구만. 결국 죽었지. 아까운 여자였어. 닥치라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내 말을 마지막까지 좀 주의 깊게 들어주게나. 난 지금 자네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네. 또 자네가 켈턴 부인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에 대하여 어떻게 수경에게 얘기했는가 하는 것도 알고 있네. 그따위 꾸며낸 얘기로 날 놀래우려고 생각하면 오산일세. 내 말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난 증거를 주었네. 보이나? 수경이의 일기장일세. 인젠 믿어지겠지. 물론 이것만으로는 자네를 폭로하기 힘들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네. 그래서 아직 클라우스 대좌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어. 윤미나 내놓게. 그야 물론 내주지. 내겐 뭐 아까울 것이 없네. 내 생각에는 우린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네. 고백하지만 난 자네를 폭로하지 못하면 클라우스 앞에 처단당하게 되네. 전쟁도 끝나고 평화가 오는 이때에 죽는다는 건 슬픈 일이지. 그렇다고 자네를 폭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아네. 그러니 나도 살고 자네도 무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나. 그게 다인가? 자네가 영국 첩보기관의 위임을 받고 정보사업을 해왔다는 자료를 넘겨주게. 미국은 자기 동맹국을 건드리기 꼬리하고 있네. 그러면 나도 살고 자네도 무사할 수 있네. 대신 윤미를 넘겨주지. 어떤가? 얼핏 보면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박무의 궁여지책으로 생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림은 그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음흉한 모략을 순간적으로 알아차렸다. 만약 유림이가 그의 청에 응하는 경우 영국인들이 그의 증언을 부인하게 되면 유림이가 지금까지 적극적인 정보사업을 해왔다는 자료만이 남게 된다. 결국 이것은 자신이 자기 함정을 파는 것으로 된다. 이것 보게 박무. 우리 사이에 흥정이란 있을 수 없어. 내가 오늘 자네를 부른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윤미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려는 걸세. 그뿐이야. 자넨 날 잡지도 못하고 해치지도 못해. 내 뒤엔 조국이 있지만 자네 뒤엔 무엇이 있나?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는 서슴없이 제껴버릴 클라우스뿐이지. 그에게 아내까지 내맡기고 그의 개노릇을 하는 자네야말로 추악한 짐승일세.
닥쳐! 예, 방금 지나갔습니다. 예? 무엇이라고요? 일기장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매 마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계정기를 좀 봐야겠습니다. 아니, 여전 보내보고도 또 봐요. 에, 나도 모르겠다. 우리야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지요. 오지도 않는 전기를 매일 보기만 했으면 뭘 해. 어느새 군복 주머니 안에 옮겨놓은 걸 찾아냈습니다. 눈치채진 않았겠지? 아니요. 놈들이 아랫바에서 밥을 처먹는 틈을 타서 빼냈습니다. 수고했어. 대전님, 기자 유림 씨가 면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나를? 그렇습니다. 꼭 할 말이 있답니다. 들여보내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님. 안녕하오, 유림 씨. 그래, 요즘도 켈트족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요. 전 인류학의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캠프리치와 유명한 진화론자 찰스 다윈을 낳은 대학이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가톨릭 교도입니다. 다윈의 숭배자는 아닙니다. 그래, 그걸 논하자고 온 건 아니겠지요? 오늘은 다른 일 때문에 왔습니다. 방조가 필요하면 오라고 하셨죠? 물론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저희 약혼자인 수경 씨를 살해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당무 중령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가 한 시간 전에 내게 실토했습니다. 수경 씨의 딸에도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를 저에 대한 공갈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난 어떻게 되어 이런 살인범인이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박무가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난 그의 말을 녹음했습니다. 만약 대장님께서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없다면 부득불 나는 영국 대사관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살인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아이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팅 소재를, 가만, 순위 정의를 내 방에 보내시오. 여보, 저기 집에는 언제까지나 저렇게 처박아둘 생각이요? 이젠 뭘 줘도 먹질 않아요.
그러다가 성장을 치르겠어요. 그 족속도로 쉽게 죽지 않아. 수미가? 응? 여보, CIC에서 왔어. 무슨 일일까요? 빨리 창고에 가서 그게지비를 풀어가지고 뒷문으로 빠져. 그러다가? 잔만 말고 빠지라는데. 어서. 근데 씨가 어떻게? 당신의 집을 좀 봐야겠어요. 그건 무슨 이유인가요? 후에 말해드리죠. 부인은 어디 갔어요? 글쎄, 어디 갔을까? 당신의 그 웃음어린 얼굴에 연덩어리 하나가 처박힐까봐 무섭군요. 클라우스 대자의 말이 없었다면 여전번 숲속에서 한 그 불선한 행동의 대가로 당신을 선조들한테 보냈을 거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 아, 헌데 우리 세상에서 한국 육군 장교의 집을 저쪽 편 사람이 이렇게 수색하는 것이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구만.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인님,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마 빼돌린 것 같습니다. 아이를 어디 두었어요? 아이는 무슨 아이요? 잘못 보지 않았어? 당신이 유림 씨에게 말한 수경 부인의 딸의 말이에요. 혹시 꿈을 꾸는 게 아니요? 아, 난 그런 애를 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 교활한 놈. 끌어내요. 비켜라! 마틴 서재를 데려오시오. 대사님, 박물 체포해 왔습니다. 전남맨, 들여보내시오. 알겠습니다. 당신이 수경 부인을 죽였소? 대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대사님. 들어오시오. 녹음을 트시오. 나 역시 자기 애인을 살해한 원수와 이렇게 마주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I don't want to sit together with the enemy who killed my lover. 모르겠는걸? 아직도 속일 셈인가? I doubt it. 그래. 수경은 내가 죽였는가? 내가 죽였는가 알고 싶겠지? I killed 수경. 가슴이 아플 걸세. 암. You want to know why I killed her? 충분히 이해하네. 닥치라고. You feel sad.
I can fully understand you. Shut up. Colonel. 대장님. 사실은 수경이를 죽인 것이 저희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저는 유림이가 붉은 정탐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무슨 증거요? 그는 수경이에게 잔네트 부인을 원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는 수경이의 일기장이 있습니다. 대장님, 사실은 닥쳐. I never said I would. 난 당신의 생명을 영원히 보증한 일이 없어. 알겠소?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죽음만이 사라지는 법이요. 대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전 그런 의도가 아니라. 대장님을 방조하기 위해서 그런 변명은 천당이나 가사하시오. 마틴! Shoot him at once. 당장 총살해버리오. 대장님, 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난 그런 생각을 듣고 싶지 않소. 당장 집행하시오. 이젠 필요 없어. 대장님, 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마티, 당신에게 위임했던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겠소? 저자는 수경이를 죽임으로써 우리의 수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려 놓았단 말이오. 우리가 겨우 찾아놓았던 실마리를 끊어놓았소. 이 책임은 당신에게도 있어, 마틴. 마틴은 클라우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유림과 수리와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대상물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사람이 바로 박무라고 생각했다. 박무는 앞잡이로서의 충분한 이용가치가 있는 자였다. 이러한 인물을 사건이 막바지에 이른 이 시각에 와서 죽여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리하여 마팅은 클라우스가 모르게 박무를 살려두기로 결심하였다. 그대로 앉아 있어. 내가 처리할 테니. 스톱. 샷. 빨리 피어. 이제부터 나와 연결을 가지시오. 쓸데없이 클라우스나 사람들의 눈에 띄우면 마지막이라는 것을 잊지 마오. 유림을 폭로하. 그러면 죄다 용서할 거요. 빨리 거. 빨리.
Lieutenant, may I sit with you? 같이 앉아도 되겠어, 중이? Why not? 어서 앉으세요. You are late, Captain. 늦었군요, 대위. Yes, I spent some time in the Korean Army. 네, 한국 특무대에서 시간을 좀 지체했습니다. 참, 김창룡 준장이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감사해요. 그를 만났어요? 네, 클라우스 대제의 지시를 전달했으니까요. 이젠 우리 일도 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을 얻으면 등산을 좀 해볼까 합니다. 난 원래 등산에 애호가랍니다. 그런가요? 한번 틈을 타서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Thank you. 감사합니다. 하지만 산에 빨산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마팅 씨의 의심을 받고 있는데 내가 빨산에 무슨 연락이나 하려고 한다고 걸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야. 하긴 마팅 소재는 자신을 나폴레옹처럼 생각하는 망상가지. 나폴레옹은 무섭지 않은데 저에겐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문제는 염려 마십시오. 이제부터 김창룡 특무대의 모든 역량을 유림의 사건에 돌리라는 대장님의 지시를 방금 전달하고 오는 길입니다. In that case, I'll try. 그렇다면 한번 시간을 내보죠. 감사합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유림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적들의 포위 속에서 간곡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 어려운 때에 위험한 적수인 김창룡이까지 그에게 달려든다면 유림은 더는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순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클라우스의 지시가 수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신재선 이를 계속 감시하란 말이지. 네. 외국 기자들에게 갑자기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는 것은 신재선에게서 준장님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오? 네. 어째서? 클라우스는 신재선 중장을 유망한 후계자로 보고 있죠. 대통령 각하는 결코 신재선이가 군단장으로 좌천되었다고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 클라우스는 신재선을 반국가 음모죄로 기소한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 그들 중에 누구도 재판을 받은 사람이 없지요. 지금 그의 군단으로 청년 장교 성원들이 은밀히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와의 싸움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이 생각엔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신재선에게서 감시 눈길을 떼지 말아야지요. 주대는 창 끝은 아직도 그에게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옳은 판단이. 적후의 오랜 나날 자신 때문에는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던 순이는 오늘 유림을 도우려는 생각으로 하여 김창룡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였다. 김창룡은 신재선에게 창끝을 돌리라는 순이 권고 속에 유림에 대한 깊은 불안이 스며 있다는 것을 육감적으로 느꼈다. 언제인가 한강을 달리는 배후에서 유림을 위하여 방문을 없애자고 한 것도 바로 순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순이에 대한 의심이 급격히 자라났다. 특무과장을 내방에 보내라. 준장님, 부르셨습니까? 이리 가까이 오시오. 안소. 담배를 피우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은 유림이에 대해서 생각되는 바가 없어? 준장님은 그 질문을 벌써 저에게 두 번째로 하십니다. 그 뜻을 알겠지? 글쎄요. 모르겠단 말이지. 방문은 그를 공산간첩으로 보고 있어. 크라우스 대자도 그의 고발을 믿다가 결국은 유림일 무죄 석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가? 전 첩보 일꾼은 언제나 자신에게처럼 남에게도 성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령, 지금은 성실성 하나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알겠어? 당신은 오늘부터 순이와 유림이와의 관계, 그리고 죽은 수계이와 이들 호상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시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림 씨. 아, 이거 특무대 장교가 어떻게 이렇게 앉으시오. 감사합니다. 그래, 신재선 중장은 잘 있다오? 네, 고민이 많은 모양입니다. 요즘 이승만이가 그를 해외 어느 나라 대사 자리를 주어서 추방한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그럼 당신도 따라가구려. 싫습니다. 왜? 지금은 모두들 다 제 속심만 차리더군. 저 역시 돈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전에 얘기하던 그 일본 탄피장 사건을 소개해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보수는 드리죠. 당신한테서 돈을 받는다면 하느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물론 저에겐 당신을 매수할 만한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토피뉴스가 있죠. 신뢰를 들어 당신에 대한 특수정보 같은 것 말입니다. 흥미있는걸? 재미있어. 그런데 난 그런 정보엔 그닥 흥미가 없어. 유림 씨, 김창룡이가 당신과 김순희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별로 처음 듣는 소식은 아니구만. 방구가 그에게 무슨 소린들 못했겠소. 그래, 나에 대한 특수정보란 그게 다요? 하여간 좋소. 그런데 당신은 그까지 탄피장사꾼에게서 수수료나 받아먹으셔야 되겠소, 소령? 피할 수 있습니까? 전쟁의 운명이 오락가락하는데 나도 역시 살아나갈 구멍수에 찾아야지. 하긴 그렇소. 나도 이젠 이 고생스러운 기자 노릇을 그만두고 어느 큼직한 기업에 투자해볼 생각이요. 나의 대리인이 돼볼 생각이 없어. 나에겐 전적으로 믿을 수 있고 활동력 있는 그런 사람이 요구돼요. 이젠 실업계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인가요? 그렇소. 런던과 스위스 은행에 예금한 돈이 거의 50여만 파운드나 되는데 이 돈을 그저 보관해두긴 아깝단 말이요.
하긴 그만한 액수면 믿음직한 어느 기업에 투자할 만도 하지요. 그래서 난 세계 물정도 잘 알고 활동력 있는 당신 같은 사람을 나의 대리인으로 택했으면 하는데 어떻소? 신임해주니 감사합니다. 좀 생각해보지요. 그런데 김창룡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나로선 그닥 신경을 쓰고 싶지 않소. 당신이 적당히 처리하구려. 유림씨, 저에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크라우스 본부에 상어라고 하는 김창룡의 직계 밀정이 하나 잠입해 있는데 그를 이용해서 우리 일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그건 당신의 수완에 관한 문제구만. 사실은 약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녀석이 요즘 세 번째 예편을 얻었는데 집이 없다나요? 그래, 나더러 집을 사주란 말이오? 네. 나는 대통령 각하의 위임으로 몇 가지 문제를 해명하고 싶습니다. 미군 측이 이번 국가 반란 사건의 주모자인 신재선 중장을 비호하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당신의 질문이 매우 고압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소. 미안합니다만은 이건 나라의 안녕을 책임진 나로서 응당해야 할 질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하여 브리크스 대사를 통해서 경무대에 통보한 바 있소. 전쟁의 한창인 이때 유능한 군 지휘성원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패전을 앞당기는 것으로 될 것이오. 좋습니다. 대장님은 그 청년 장교 일당에 다시 신재선 주위에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정보가 있어? 대장님의 부하들은 그것을 알고 있더군요. 이것 봐, 준장. 그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는 걷어치워. 도대체 누가 알고 있다는 거요? 난 김순희 중위에게서 이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나의 오랜 친으로서 내가 신재선으로부터 자기의 주적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까지 충고하더군요. 모를 일이요. 우린 그런 정보를 받은 일이 없어. 그 군단은 평온하오. 대통령에게 그렇게 전해주길 바라. 우리는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이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대장님. 클라우스는 순위를 고발하는 김창룡의 의도를 순식간에 알아차렸다. 지금까지 순위를 적극적으로 보증한 사람이 다름 아닌 김창룡이었다. 그러나 그는 온갖 불안한 사건이 발생하는 겨우 자기는 이미 사전에 그에 대한 경고를 하였다는 보증을 받기 위하여 오늘 클라우스를 찾아온 것이다. 오랜 기간 순위를 검토하여 온 클라우스는 이 경고에 그닥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정탐가로서의 김창룡의 가치를 잘 알고 있던 클라우스는 그의 고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쏘아보. 일정 사격 목표를 제시하시오.
Marvelous, Sunny. 대단하옵, 미스김. 그런 솜씨라면 어떤 적도 무서워할 것이 없어. 그렇지 않소, 마티? Really? 예, 정말 탄복할 정도입니다. 훈련을 계속하. 알았습니다, 대전이. Let's go. 갑시다. 난 오늘 당신의 사격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당신들 두 사람은 다 내가 두 팔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당신들 사이에 우위가 깨어졌고 서로 앙심을 품고 있고. 대전이, 방해하지 마, 마틴. 그것이 우리 본부의 기능을 거의 마비 상태에 빠뜨리고 있단 말이야. 원인이 뭐요? 당신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이곳에 유리미가 나타난 때부터였어. 나는 당신들 사이에 생긴 오해를 없애려고 오랫동안 생각해오던 끝에 오늘이야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됐어. 그 사람만 없다면 모든 것이 평온해질 거요. 그래서 나는 유리미를 조용히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어. 그걸 순위 중에 당신이 하시오. 암살인가요? 그렇소. 아무 흔적도 남기지 말고 단방에 쓸어놓혀야 하오. 당신은 명사수가 아니오. 언제 하랍니까? 내일. 그는 내일 저녁에 킬턴 부인과 함께 부민관으로 간다는 정보가 들어왔소. 공연이 한창 진행될 때 쏘시오. 나의 무선 권총을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임차 그곳을 빠져나오시오. And of course, this is. 이것은 우리 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오. 만약 유림이가 사전에 도주한다면 그가 우리 세 사람들 중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예고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오. 알겠소? 돌아들 가시오. 저는 클라우스로부터 내일 밤 극장에서 당신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검토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위해서라면 난 언제든지 웃으며 죽을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즉시 몸을 피해주기 바랍니다. 뒷일은 모두 저에게 맡기고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도둑불 자신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작조 전체 운명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유림동,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생각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Good evening. 안녕하십니까? It's me. 접니다. The book I asked. 부탁하던 책을 곧 봤으면 하는데요. Which book do you want? 무슨 책인지요? Economic menu. 경제 편란 말입니다. 좀 급한 일이 제기돼서. Who are you calling? 도대체 어딜 찾소? The library? 도서관이 아닙니까? You have the wrong number. 당신은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십니까? 전화를 좀 쓸까 해서